8년 만에 4.3 유해 발굴 작업이 재개됐는데요. 집단 학살이 자행된 제주공항 부지에서는 성과가 없었지만 공항 인근 지역에서는 4.3 희생자로 추정되는 유해 4구가 발견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안반 사이로 드러난 4구의 유해. 부서진 두개골과 나란하게 놓인 팔뼈와 대퇴골이 2차로 매장됐음을 말해줍니다. 성인 유해 2구는 남성과 여성으로 확인됐고 두개골만 발견돼 성별을 알 수 없는 유해는 10대 청소년과 서너 살 전후의 유아로 추정됩니다. 아래턱뼈입니다. 아래턱뼈에 지금 어금니가 연구치가 지금 아직 밖으로 돌출되지 않는 상태도. 1973년 제주공항 확장공사 당시 인부들이 공항 밖에 무언가를 묻었다는 주민의 증언에 따라 진행된 발굴. 4.3 평화재단은 도두동 학살터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해 DNA 감식을 의뢰해 신원 확인에 나설 계획입니다. 증언을 하면서 공항에서 했다고 하니까 유해가 아닌가 하는 추정에 의해서 증언을 해서 이쪽에서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집단 학살지로 알려진 제주공항에서의 추가 유해 발굴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2008년 유해 발굴지 인근의 남북활주로 주변 3개 지점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지만 탄두 한 점이 발굴된 게 전부입니다. 이번 발굴은 최대 12m 아래까지 진행됐는데요. 매립층 아래에선 거대한 안반층 외에 유해나 유류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3 유족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이 공항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시신이 또 매장돼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너무 섭섭해요. 4.3 평화재단은 이번 발굴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제주시 북촌과 선흘 등 다른 암매장 추정지에서 발굴 조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